Yeah, my dad's going to work, bitch, make a wrong day roll. Go, what does we have now and then, girl? What's your fuck up someday, roll, roll.다들 너무 다르겠지만 액터 하면은 좀 떠오르는 순간이 있어요? 피스 오브 유. 아, 피스 오브 유. 정말 데뷔 직전 공연 아니에요? 그쵸? 맞아 맞아. 이 곡이 저희가 그때 이제 그 한창 공연 막 그 연습생 때 데뷔하기 전에 공연하고 이럴 때 그래도 물론 커버도 너무 좋지만 새로운 곡으로 하나 이렇게 좀 들려가자 들려서 만들어서 가자 그래서 이제 만든 곡이 그때 액터. 네, 맞아요, 맞아요. 네, 어떤 것 같아요? 이 노래도 약간 아직 미발매 곡이긴 한데 리브들이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VM을 하든 뭔가 버블 같은데 액터!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이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약간 발매 한 느낌이에요. 맞아요. 나도 좀 앨범이 없으면 미안합니다. 네? 어? 그는 잘못이 없습니다. 왜 그러세요? 자, 네. 액터 두 개 드렸고, 네. 또 뭐 있을까요? 어떠세요? 괜찮아요. 이게 약간 리브들 사이에서도 응원법이 있다는 게 전설처럼 내려올 거예요. 맞아요. 사실 뭐 서로 공유하셨어요? 응원법 좀 살짝 아세요? Feeling good 뛰면 하는 게 있어요. 그럼 Feeling good 한번 해볼까요? 연습실에서 이 곡을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기억밖에 안 나요. 위브는 혹시 필링 굿 뭐 다른 추억 있어요? 필링 굿 하면 떠오르는 뭔가 뭔가 뮤비. 아 이거 새로 우리가 또 뮤비 찍었잖아. 아 약간 오마주 똑같이 이렇게 오마주 했었어요. 되게 귀여웠는데
곡이었습니다. 이게 필링부터 아, 이거 여러분 기억나요? 이 곡이 저희 다 같이 처음 쓴 곡이에요. 맞아 맞아. 이게 아, 그것도 한 15년도 16년도 같은데 다 같이 그 학원에 학원 연습실에 이렇게 연습실 사용 방법 여기서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막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연주를 하면서 이제 누가 멜로디를 막 붙였었죠. 그걸 막 읽으면서 멜로디를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. 다 같이 만든 첫 자작곡. 맞아 맞아. 빌링크. 좀 의미가 깊어요. 네? 천천히 감사해요. 땡큐. 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함께 하자. 다음은 여러분 별보다 빛나는 어떠세요? 좋아요? 아 다행이다. 우리 화학적으로 가서 별보다 빛나는 한번 해볼까요? 네 나쁘지 않죠? 저 여기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? 나는 그냥 여기 앉아도 돼. 별보다 빛나고 때문에 별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세상을 알았어요. 당신이 내게 준 사랑을 지금까지 상처받은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려요. 옛날 버전. 여러분 재밌나요? 사실 오늘 컨셉이 이렇게 소소한 느낌이에요. 사실은 콘서트 느낌이 아니라 좀 약간 같이 회상하고 우리 이땐 그랬었지 이땐 이랬었지
약간 그런 좀 그런 고민을 해보고 싶었죠. 네, 그런 고민을 해보고 싶었어요. 그동안 저희가 그 콘서트 때 있잖아요. 저희는 항상 막 알죠. 우리 왕이야! 파카로라고 불러! 폭주 막 한 200개 터트려줘야 되고 막 이러는데 오늘 진짜 힘을 살짝 빼고 소통에 더 약간 포커스를 두는 소통이라는 네. 단어가 나와서 그런데 네. 여러분 혹시 좋겠어라는 노래 아세요? 그 좋겠어라는 곡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 이제 약간 소원을 좀 이루어주는 약간 뭐 그런 노래예요. 그래서 우리 위브들이 좀 소원이 있으면은 좀 용기를 내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원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위브 분들께서 다 함께 응원해 줄 거예요. 괜찮죠? 자 혹시 뭐 나는 이 좋겠어라는 노래 뭐가 좀 사연을 내고 싶다. 네 일단 근데 아까부터 제가 얘기하기 직전부터 계속 제발 날 피해! 네 먼저 하세요. 오늘의 금주 단어를 꺼내고 싶다. 금주를 안 했으면 좋겠다. 여러분 제가 이틀 남았습니다. 먼저 이미 끊었잖아요. 아, 오케이. 그래. 아, 잠깐만. 오, 시작부터 세다. 진정해. 진정해. 아무튼, 그게 좋겠다고요? 네. 일단 뭐, 네. 일단 약간 맞추는 겸 맞추는 겸? 네, 네. 그냥 이렇게 바꿉시다. 명훈이가 군대 건강히 조심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네요. 자 네 우리 잠깐만 많은 우리 위부분들의 그런 어떤 희망을 그리고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저희 원이가 응원하겠습니다.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.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괜찮죠? 네. 자, 시작부터 좋았어요. 요즘... 자, 우리 다음. 일단 여기. 가운데 흰색 티 입으신 분. 주말에 행복했어. 그러면 이 기념으로 하린 형이 노래를 불러봐도 좋네요. 내가 여기 있어. 이렇게 얘기 먼저 해드려야지. 하린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. 설명이 있어요?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. 위부님께서 네 제가 행복했다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네.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행복합니다. 네. 앞으로도 예? 더 행복해지라고. 아, 더 행복해지라고? 네,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자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. 그만하셔도 돼요. 네, 갑시다. 왜 떨리냐? 들어가니까 터지죠. 그렇게 돼. 저 다음. 네, 엄청 많아요. 아, 여러분, 우리 이거 어떻게, 우리 앞에 어떻게 할 것 같은데? 앞줄부터, 네. 그게 뭐, 이 세상에 허락을 해준다면 저는 뭐 평생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. 띵은 제정이 근데 이거는 뭐
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의 그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분들이 바로 위브들일 거 알죠? 네. 그러면 약간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위브들이 크게 같이 불러주는 거 어때요? 알겠습니다. 기분 좋게 맞춰 볼게요. 그렇게 이거 요금. 자, 갑시다. 원, 투, 원, 투.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.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